안녕하세요. 139페이지 영상 별류기가 나옵니다. 이 영상 별류기는 중요한 것은 ZCCT가 영상 변력이 약하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제로 페이스 서킷 투 제로 페이스 커런트 트랜스포머 약자로요. ZCCT. 삼상인 경우 보면 ZCCT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잖아요. 삼상, 그 다음에 나오지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전류차 생겼다면 그것은 지락전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전이 생겼다는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차 단계와 통작을 하는. 그래서 영상 변류기는 ZCT다 하는 거. 자,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진상용 콘덴서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진상용 콘덴서. 진상용 콘덴서는 스타틱 캐피시토 해가지고 SC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이 진상용 콘덴서인 경우에는 콘덴서 부하와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콘덴서와 부하를 병렬로 연결. 그렇게 해서 역률 계산을 합니다. 자, 진상용 콘덴서는 부하와 병렬로 연결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병렬로 연결을 해야만 역률이 개선이 됩니다. 직렬로 매단다면 전압 강하만 감소시킬 수 있어요. 원래 이 진상용 콘덴서인 경우에는 부하층마다 부하가 다섯 개 닿으면 각각의 콘덴서를 매다는 것이 가장 이제 역률 개선이 이제 되고 좋죠. 그렇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죠. 진상용 콘덴서는 SC로 그다음에 콘덴서 부하와 병렬로 연결을 한다. 그렇게 해서 역률 개선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교재를 보면 직렬 리액터가 나옵니다. 직렬 리액터. 자, 이 직렬 리액터는 SR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리액터.
이 직렬 리액터는 코일로 이렇게 감긴 자 리액터. 얘는 최고조파 제거가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형 개선을 이제 시키는. 자, 이러한 하나의 발전기에서 파형이 나왔다 했을 때에 5고조파가 포함이 됐다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얘네들이 더 겸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파형이요 정연파가 안 되잖아요. 찌그러지죠. 그래서 이 직렬 리액터는 제5구조파 제거가 목적이다. 그렇게 해서 파형을 개선시킨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회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전동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코일 리액터가 있어요. 자, 전동기를 돌리면은요, 모터에서 5고조파 포함된 그러한 전류가 나오죠. 그래서 이 리액터를 콘덴서에 직렬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 리액터라는 말이 이제 생겨야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리액터를 콘덴서에다가 직렬로 연결을 한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나오는 5고조파가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방전 코일, 2번에 방전 코일이 나왔네요. 이 방전 코일하면 잔류 전하 방전입니다. 자, 교재에 있는 대로 읽으면 콘덴서를 전류로부터 개방할 경우 잔류 전하로 인한 사고의 방지와 재투입 시 발생하는 과전하 외의 방지를 위해서 방전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간단히 설명을 하면 방전 코일은 변전실에서 만약에 전기가 차단이 됐어요. 그러면 콘덴서에는 전기가, 전하가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의 콘덴서는 방전을 하죠. 콘덴서와 물려있는 그러한 기구들을 만지면 감전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콘덴서에 있는 전기를 비워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콘덴서에 있는 전하들을 없애기 위해서 방전을 이제 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잔류 전하 방전을 시킨 다음에는 만져도 되겠죠. 안전에 문제가 없겠죠. 자, 그래서 콘덴서에 남아있는 그 방전되는 그러한 전하 전기들을 없애기 위해서 방전 코일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방전 코일, 콘덴서에 남아있는 잔류 전하를 없애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무엇이 방전 코일이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피래기가 나옵니다. 자, 피래기. 피래기 LA 라이트닝 어레스터 레이 LA
LA는 피레기. 빈대실 가면 피레기 있죠? 피레침은 높은 건물 꼭대기에 있는 것이 피레침이고요. 피레기는 비닐실 안에 가면 있어요. 자, 이 피레기는 먼저 몇정 접지 공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정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 거 아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피레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왕이면 접지까지요. 얘는 일정 접지. 피력 일정 접지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는데 얘를 까맣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해도 돼. 피력이 심벌.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피력이 변전실의 피력이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첫째, 여기 얘는 이상 전압 억제와 속류 차단한다. 이상 전압 억제와 속류를 차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피대기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조는 직렬 캡과 직렬 캡 간격이요, 간격. 직렬 캡과 직렬 캡과 특성 요소. 되어 있다. 자, 피대기는 이러한 역할을 해요. 일정 접지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변전실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 저 피대기는 이상전압 억제와 속류를 차단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변압기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이렇게 변전소가 있다. 얘는 변압기고요. 자, 피레기 그림은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세히 더 그림을 그린다면, 자, 이렇게 해요. 얘가 뭐냐면 직렬갭. 자, 그 다음에 요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특성 요소. 이것은 피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낙뢰가 쳤어요. 바바방 하고 낙뢰가 쳤다면 그때의 전압은 수백만 볼트에서 수억 볼트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아주 높은 이러한 전압 전류 수억 볼트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변연수로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피리기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변전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제한 전압이요. 얘네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변전소는 카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위에 이 부분이요. 얘네들이 들어가면은 변전소 큰일 나죠. 그러니까 피리기 역할은 얘네들을 이쪽으로 아주 높은 전압 들어온다면 갭이에요. 떨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지직 되면서 여기에 졸류가 흐를 수 있게 이렇게 선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특성 요소 쪽으로 해서 땅 속으로 많은 조류를 이제 이렇게 흘려보내죠. 그러다가 특성 요소가 더 이상은 변전소 쪽에 이 제한 전압 들어가도 된다 했을 때에는 특성 요소가 여기 이 직렬갭을 끊어라 이렇게 이제 신호를 주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성 요소는 센서 역할 뭐 그러한 것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성 요소가 전압 이 정도는 자 변전소 쪽으로 가도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카발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자 송류 계속적으로 흘러들어오는 전류를 차단시키죠. 평상시에는 못 흘러요, 이쪽으로요. 갭 때문에. 그래서 이 피력이라고 하는 것은 직렬 갭과 특성 요소가 있다. 자, 이상 전압 억제와 속력 차단. 이상 전압. 자, 이쪽 파트를 이쪽으로. 그렇게 해서 방전을 함으로 인해서 회로가 구성된다. 흘려보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파트 얘네들 제한전압 변전소 커버 가능하면 또 특성 요소에 의해서 직렬갭 원위치 시키는 자 그래서 이 피레기는 직렬갭과 특성 요소로 구성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이쪽에서 피레기 쪽에서 우리 변전실 보면은 다 22,900볼트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22,900볼트 피력이 전격 전압은 자 얘가 또 기능사에 기사하고 출제가 잘 되는데 22,900볼트 피력이 전격 전압을 얼마입니까? 얘는 18kV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2,900인데 요거 18,000볼트 어떻게 피력이 전격 전압이 더 얘보다 낮으냐 할 수도 있는데 얘는 뭐냐면 선간 전압이에요. 선간 전압을 루트 3 나누면 상 전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상 전압 구하면 얼마냐? 13,200에. 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13,200. 그러면은 18kV 전격 전압 OK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139페이지 피리기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자, 142페이지 특수장소의 공사.
자, 먼저 1. 먼지가 많은 장소의 공사해가지고 폭연성, 분진이나 화약류의 분말이 존재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 자홍랩에서는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를 해야 한다는데 밑줄을 치시고요. 자, 출자가 이제 되고 있고 또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금속관 공사의 박스, 풀박스, 기타의 부속품을 쉽게 마모나 부식되지 않게 패킹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박스 관이 끼워지는 그 구멍이요. 관이 끼워지는 구멍 말고 빈 구멍 거기는 패킹으로 막아둬라 이 말이에요. 먼지 치니 마녁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상호 및 관과 박스 등은 오톡 이상의 주임나서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조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5톡 이상입니다. 5톡 이상. 과연 문제 나와 있죠? 5톡 이상 나사산을 내 가지고 나사산 5개 이상 내 가지고 조임 나사로 접속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 풀에 잘 타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 거기에는 합성 수질관 공사, 그 다음에 금속관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그와 같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공사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도 마찬가지로 합성 수질관 공사,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자, 거기도 밑줄을 쳐가지고 자주 이렇게 암기력은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가연성 가스가 있는 장소의 공사. 자, 이번에는 가스예요. 분진이 아니라 가연성 가스가 있는 장소 역시 가스뿐만 아니라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새거나 체류하여 정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금속관 공사나 케이블 공사에 의해서 시설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 보면 위험물이 존재하는 곳이요. 셀룰로이드나 성냥, 석유. 이와 같이 타기 쉬운 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요. 이런 경우에는 합성 수질관 공사나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고요. 또 과거에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화약류 등의 위험 장소. 화약류요. 이 화약류 저장소의 전기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화약류 이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죠. 화약류 보관한다든가 제조한다든가 이러한 곳은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금속관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그다음에 이 화약류 이러한 저장소나 그다음에 만드는 제조하는 이러한 장소에는 전압은 얼마나 쓸 거냐? 그러면은 대지 전압은 300볼트 이하로 할 것. 자, 그 다음에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이러한 곳에서 화약고의 인육구까지의 배선은 케이블 공사로 하여야 한다. 자, 화약류 등의 이러한 위험한 장소에는요, 금속광 공사, 케이블 공사로 하여야 한다. 다음에 대지전압은 300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음에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에서 화약고의 인입구까지 배선은 케이블 공사, 지중으로요, 지중으로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특히나 요 3번이요,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약고 등의 위험한 장소,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에서 화약고까지 인입구까지 배선은 케이블 공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속관 공사도 아니고 합성 수주관 공사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흥행장. 이러한 장소에 있어서 어떠한 전압을 사용하고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흥행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 전압이 400볼트 미만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부하 전류에는 전용으로 개폐기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전용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 이것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 특수장소 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쪽 파트를 보면서 느낀 것은요, 합성 수리관,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금속광 공사, 얘네들이 주지요, 주력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합성 수리관보다는 금속관 공사는 다 들어가서 있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금속관 공사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화약류 등의 위험 장소요.
이때 특히 자 개폐기 관료 차단기에서 화해구이 인입구까지 배선은 케이블 공사로 한다. 금속원 공사가 아니에요. 자, 예, 특이합니다, 아주. 그 다음에 이제 밀무를 했던 거 보면 금속관, 그 다음에 합성수리관, 케이블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되어 있는데 하여튼간에 자주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에 쉽게 맞추실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전기 이론, 그 다음에 전기 기기, 전기 설비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과연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